나긋나긋하게 감성 감성. 아, 그렇지. 이 구음은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성악에 우리 민속 성악에 진수라면 진수요. 왜냐면 우리는 가사 음악에 길들여져 있어. 그러니까 말이 있는 음악이야.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나 이런 것으로는 아무 저기도 곡도 별것도 아닌데 가사가 주는 의미, 가사가 슬퍼서 감동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문학은 진짜 그냥 글만 가지고 뭐 누가 낭송도 안 해. 문자에 그냥 천하에 못 똑똑하게 그냥 글만 써놔도 그 글을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 그것이 문학이요. 근데 그 문학이 어디로 음악하고 결합을 했어. 판소리는 결합을 하니까 어떻게 돼? 별것도 아닌 것으로도 가사 내용 때문에 슬퍼. 그래서 울어. 울기도 하고 감동이 와. 구음은 절대 그런 것 없어. 완전히 음 자체를 승부를 보는 것이지 가사로 저기 뭐야 요령 표고 그런 것 없어. 가사로 음만 별것도 아닌데 가사로 뭐 가사가 그대답지 않고 뭐 저기에서 눈물 쪼롱거려. 음악으로 딱 들으면 별것도 아니야. 싹 분석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많아. 근데 구음은 안 그래. 전부 그냥 음악 그 실체만 가지고 어떻게 감동을 시켜야 돼. 흥을 돋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음악을 해야 어떻게 여러분들의 음악성이 팍팍 늘어. 맨날 그냥 그 판소리만 그 빳빳한 놈의 그 저기 단가고 판소리만 백날 하면은 30년 40년 해도 감동이 없고 그냥 앵무새가 저는 사람들이 널브러져.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그냥 가사 그게 되게 탁 그냥 그놈이 저기 해가지고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음악은 뭐예요? 기악이나 이런 성악도 요렇게 되어 있는 요런 거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뭐요? 자꾸 이런 것으로 음악적인 걸 들어야 여러분들 음악이 음악성이 자꾸 튀어. 그만큼 판소리도 엄격하지. 엄격한데 이거 구음은 그게 특성이 뭐예요? 아주 여유롭고 그 다음에 다정다감하고 감성 충만 감성으로 가득한 음악이에요. 자 가볼까요? 나 아디 누나 도나 나나 너누나 너르디 지지칭지지 나 너르디 나 징징 둥당기 당두둥과 띠띠르 띠띠 나나나 띠띠르 띠띠 띠띠 띠 나나르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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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여러분들은 목이 좋으니까 감정을 거기다 놓고 더 예쁜 목으로 이렇게 목을 팍 쓰면서 해보세요. 노나나 아하노 그거잖아. 한 번 더 한 다음에 그 뒤에 가르쳐 드릴게. 자, 감 이렇게 이건 뭐야? 아주 충만해야 돼. 감성 충만. 온 몸을 감성으로 물들여요. 나 시작. 나가냐? 나 그렇게 목으로 하지 마라. 뭔 말인지 알아요? 감성과 모든 그거를 가지고 시작. 옳지. 저기 뭐 저기 뭐 연불하냐?
너고고고 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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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지 시작 너고고고 깎아 목을 어허허허 하지 말고 너고고고 아직 누나 바로 아직 누나 너나 허허 너나 허허 이렇게 미녀가 돼야 너나 허허허 이게 푹 꺼지면서 떨어주는 그 음이 쫙 사르지 않으면 뭐가 돼? 둥둥 떠서 미녀가 되고 가요가 돼. 다르다 진누나 너나 허허 이렇게 하시다 다르다 진누나 너나 뭐가 그렇게 길어? 너호호호 너호호 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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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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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나 너루지지 너나 너루지지 너나 너루지지 그래서 기초구음이야. 여기까지. 앞으로 수십 번 돌려야지. 그렇지. 그래야 이 저기 필이 충만해지지. 나는 너도 나는 너도 아 따로 뒤
진나 너나 나루가 진나 너나